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20회 비 내리는 여름 오전 11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12시에 시작하는 슈퍼의 스타 K. 20회 네 바로 들어가죠. 우후. 전화 죽여주시오. 홀짝. 저는 솔직히 지난 방송을 듣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듣지 않았지만 후기를 받고 그리고 방금 전 오프닝 멘트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아서 성녀의 오바와 그 로라의 반응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애들이 마음대로 했구나. 아니에요. 마음대로 욕망을 터뜨렸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저 홀짝 기자님이 너무 반가워서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야? 아, 진짜 이렇게 선물과 함께 등장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아이고. 이 세심함에 아, 역시 빠지지 그러니까, 않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소소하게 그지 없는 선물을 뭐, 싼 거야 이러면서 이런 그러니까요. 거에 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싼 거야 이게 너무 뭐라 그래야 돼 너무 전국을 찌르는 거 있잖아. 야, 싼 거야. 어, 싼 거다. 아니 잘 싸요. 아니 뭘 대단한 걸 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야 너 대단한 건 아닌데 이 세심함에 아 정말 감동. 그거를 저기 뭐야 아 한국 여성분들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아 맞아요 쓸어 담는 네.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훌륭하시다. 네. 진짜 훌륭한 오키나와 네. 발 선물을 저희가 받았어요. 네. 전설의 흑발님이 환생 워너비 삼을만 하다 진짜. 아, 흑발님 잘생기셨어요. 머릿결 좋으세요. 어 맞아 머릿결이 빅그린을 쓰실 거야. 네. 아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왜 전화 안 받았어요? 아 그때 스쿠버 다이빙 중이었어요. 어 맞아. 제가 물속에 있었다고 아, 나한테 산소통을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나는 그때가 무슨 일정인지 몰랐어. 아, 왜냐면 그 내가 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를 포함한 이제 일행 넷이 같이 이제 교육을 받고 산소통을 들고 이제 그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 들어가야 있어요. 되는데 내가 이 동화를 위해서 스케줄을 지연시킬 수가 차마 없었던 거죠. 그치. 야 슈퍼에스타케이를 네.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아닙니다. 진행자가 무려 진행자가 물고기 밥 주고 있었어요. 우리 호갱됐어. 사실 이런 건 배려죠. 배려. 괜히 내가 전화 통화로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느니 그냥 아이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버렸어 그 방송을. 여러분의 욕망 분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대신 우리 라님께서 전화 연결하셨잖아요. 라님? 태양신. 예. 아 그렇죠. 뭐 그분하고 연결됐으면 뭐 저 따위야. 네. 엄청 당황하셨어 그때. 아 이거 스쿠버 다이빙 재밌더만요. 스노클링이라 처음 해봤는데. 사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귀찮아서. 아, 씨발, 뭘 또 교육을 받고, 뭐, 비싸. 하여튼. 맞아, 비싸. 아, 근데 거기, 원래는 싼 건데, 그냥 내 느낌에 그냥, 아이, 뭘 또 물속에 들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있다고, 거기. 아이고, 재밌더만. 역시 해보면은 좀. 아, 신세계요? 어, 맞아. 어, 아, 입에 그거 꼬로록꼬로록 그 산소통, 그거 입에 물고 그냥, 그냥 깊숙이 들어가서. 몇 미터까지 들어갔어? 뭐 8미터인가 많이 들어갔네. 보통 그게 뭐 초보자들 5미터 이상 내려가는데 푸른 동굴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 남미랑 오키나와밖에 없는 그 자연현상이래요. 아, 등 뭐 그 뭐랄까요 여행 3박 4일 동안 여태 한 번도 못 해본 경험을 뽑자면 그거 하나죠 사실은. 나머지야 뭐 이제 바다 보고 이런 거야 뭐 다. 아, 뭐 어디도 들리셨다고 소문 들었는데. 어딜 들려요? 밤 11시에 들릴 뻔했다고. 아. 진짜, 역시 놓치지 않는다. 아 이거는 제가 예리하다. 저는 이 그 한국에 계신 그녀에게도 제가 얘기한 거지만 구경 가보고 싶었어요 클럽에. 굳이? 제가 왜냐면 나는 한국에서도 거의 안 가니까 안 가봐서. 그 막 쿵쿵쿵 막 해. 남자 넷이서 갔어. 밤 11시 기도 아저씨가 친절하게 번역 앱을 실행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줬어 써가지고. 니네가 첫 손입니다. 그래도 아, 들어갈래? 안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안 들어갔죠. 근데 혹자는 이 말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까인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그냥 여기서 저는 두 가지로 반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행 중 두 명이 되게 잘생긴 사람들이었어요.
넷중 둘이 그래도 얼굴이 괜찮았고 우리 앞서선 두 명도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나오더라고. 기도랑 연속 두 명을 깔 리는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관광지인데 왜 거긴 입장료가 2만 원이거든. 내가 왜 세 명을 하고 있지? 근데 진짜 거기는 손님이 없었다. 남자친구를 둔 여자분들께서는 남편이나 남자들끼리 여행을 간다 그럴 때 반드시 오키나와를 추천해라. 한국인들 안 많았어요? 커플이 많습니다. 가족 단위랑 커플이 참 많아요. 가족 단위 많겠다. 네, 그리고 국제 거리에인 뭐 이렇게 쇼핑몰 이런 데 가보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낮에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별로 못 봤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그쪽 그 유명한 쇼핑몰 번화가에 가니까 역시 거기서 다양한 방문화가. 네, 근데 그건 한국 사람뿐이 아니에요. 어머, 이 자리에 네. 게스트 방송 중에 막 난입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마지막에 나주세요. 네. 네, 잠시 조용히 하시고요. 저 얘기 좀 끝나고 소개 편집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네. 아, 지금 베일에 쌓인 손님이 한 분. 난입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정리하자면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빠찐코 체험. 아, 했어? 슬롯 머신과 빠찐코 한 2만 원 들고 체험해서 당연히 몽땅 꼬라박았는데. 아, 원래. 아, 여기서 근데 일본인들의 굉장한 배려와 친절을 또 만끽할 수 있었던 게 제 친구가 슬롯 머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돈을 마구 퍼붓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2만 원씩 들고 한 거니까. 근데 뭐가 찬스비 승비한 게 떴는데 우리는 모르고 한 거지. 갑자기 제 친구의 등을 톡톡 두들기더니 어떤 일본 분께서 아,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느냐. 찬스 뜬 거라고? 그래서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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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는데 7! 7! 7! 어머! 넣었어! 그러더니 보너스 타임이 돼가지고 누르는 족족 코인이 떨어지는 거야. 어머, 그래서 어머, 어머. 그 친구가 얼마 땄어? 2,000엔을 투자해서 만엔을 갖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일본 분이 처음 본 한국 애들 이렇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타짜네. 뭐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하셨던 네. 특별히 호갱될 만한 에피소드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제가 안 짰기 때문에. 아니 그 전화 연결이 안 됐었잖아. 예예. 예. 그래서 그거 하고 아 내가 그때 물 속에 있었다고 잠시 후에 홀짝이한테 이렇게 왔어. 근데 그러면서 내가 바로 물어봤던 게 혹시 호갱 어디 뭐 몸이 건강하니 안전하니 이것도 아니야. 호갱 짓한 거 없니? 혹시 뭐 없니? 아, 네 딱히 없습니다. 애가 없다 이런 거. 호갱 짓 할 게 없어요. 제가 여행 계획을 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안타깝다. 여러분들의 기대는 저물었다. 저는 아직 글로벌 호갱이 되기엔 그리지 작다. 아니지. 한국 내에서만. 너는 이제 진정한 슈퍼스타 K의 진행자로 등극을 한 거지. 아니야. 이럴 때 제가 상 줄게요. 근데 지금 야해. 야 너무 너네 자꾸 너무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마. 제가 상을 준다잖아. 어? 제 상이 뭐겠어. 돈으로 줘. 그런 의미에서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아, 지금 소개하는 거야? 네. 슈퍼스타 K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 홀짝 기자고요. 네, 저는 섭정 데뷔에서 물러난 네. 네, 중전마마 로라입니다. 네, 욕망의 바퀴 하나. 박세롬이 엔지니어입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 오늘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딴지일보 팟캐스트 광고계의 샛별. 이었는데 옛날에 샛별이었고 지금은 북극성이죠. 한 자리에 계속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계신. 아 진짜 오래됐죠. 네, 아 오래되셨죠. 2년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용산에서 네 조립 PC 컴퓨터 매장을 용산에서 운영하고 가장 유명하신 분. 네, 지나가는 사람도 목소리만 듣고 알아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건. 네. 와 벌써 뒤통수만 보고도. 아 저는 이 대표님은 아 저는 실제로 뵌 횟수가 엄청 많은데도 목소리가 더 친근한. 맞아 맞아. 네. 컴스테이션 이경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십니까. 컴스테이션 대표 이경식입니다. 아 근데 아침부터 나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 방송하는 짓이야. 아니 지금 30분 전에 늦었는데. 호갱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뭐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 아 저는 이 대표님이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 저랑 진짜 가깝거든요 나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네. 저한테 얼마나 그 관심이 없으신 걸 언제 깨달았냐면 표정이 지금 방송을 20회를 했는데 이 방송의 존재를 모르셔.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다른 업체 분들께서는
제가 사실은 민망해서 말씀 안 드리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한다고. 근데도 알아서 찾아 들으시고, 아유, 저희 광고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컴퓨테이션 광고만 두 번은 들은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아, 몰랐어요. 진짜. 몰랐고. 진짜 몰랐어, 표정이. 아, 네, 진짜 몰랐고. 네. 나도 그럼 좀 종이 쪼가리나 좀 주고 좀. 아, 이거는 저희 좋겠는데. 진행자, 저희. 나는 그럼 뭐 해야 돼? 저 코너 때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아니, 방송에서 아, 아니 농담이고요. 네, 네. 저는 아, 뭐 해야 돼요? 아, 네. 네. 저희 코너에 네. 아, 그 이제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신 그 네. 컴퓨터 PC. 네. 그, 네. 용산에서의 아, 나는 오늘 그 여기 여기 와서 방송한다 그래 가지고 네. 국정원 해킹에 대해서 나한테 뭐 고견을 들을 게 있나요? 아, 저희 그런 방송을 많이 다루잖아요. 준비했는데 안 해도 된다니까 뭐 네. 편하게. 네. 아, 모르고 대표님 잘 모르시잖아요. 해킹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아는 척 한 겁니다. 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 제가 워낙 이렇게. 아, 지금 그거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 네. 한 번도 안 들으셨다고 하니까. 아, 저희는. 저희가 뭐 하는, 뭐 하는 아니, 방송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지? 사실 함 기자도 몇 번 뵙고 저기 예, 왔는데 네. 저는 사실은 저기 엔지니어 보신 분에게 급 관심이 좀 많이 가서. 아니, 난 저분이 하신다는 걸 몰랐어, 진짜. 아. 난 태용 씨가 앉아있을 줄 알고 있었어요. 전 환영합니다. 그래서, 아니, 태용 씨한테 내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아, 박경현 PD에 대한 아, 저는 사실 태용이랑 많이 친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녹음도 같이 하고 면 그래서, 그래서 태용이가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태용 씨가 안 앉아있어서. 좋죠. 전 놀랐고, 저는. 나는 얼마나 좋을지 알겠어. 태용이를 예상하고 왔는데, 박세롬이가 앉아있어. 그렇지. 이거는. 아, 이거는 정말 비주얼 쇼크라고 말씀드릴 아, 수 있고요. 저는 가능하면 오늘 저기, 방송도 중요한데 저는 그 엔지니어 분과 좀 친하게 좀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개인적인 그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난 저분이 정말로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정말로요. 내가 아, 진짜 아 왜냐면 내가 그 한 가지 저기 뭐야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 여름이시라고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아. 옛날에 장터 있을 때 어떤 여자분인데 아 여기 장터 했을 때. 그래서 내가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궁금하죠? 딴지 오프라인 장터로 들어와 뇌리에 박아드려요. 내가 그래서 태용이한테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는데 그때 요번에 그 아 근데 뭘 이렇게 사서가 길어 결국은 박세롬이 이쁘다는 거 아니에요 설렌다고 아네아 네. 아,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내가 딴지하고 거래한 이후에 비주얼적인 쇼크는 처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졸라 좋으셨다는 네. 사장님의 졸라까지는 아니었고요. 태용 씨가 앉아 있을 걸 기대하고 왔는데 박세롬이가 앉아 있으면 아 그건 진짜 충격적이긴 하지. 아니 그게 밖에 점심 시간이어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들어본 거야. 네, 이제 녹음 중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결례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네. 네. 저희는 그래서 소비에 대한 방송입니다. 네네. 저희 방송 이름 혹시 아세요? 몰라요. 네, 방송 이름은 끝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저희가, 게스트, 예, 네, 컴퓨테이션 대표님과 함께, 일단 오프닝이 마저 안 끝났기 때문에. 네. 본 코너에서 대표님과 이제 밀도 깊은, 심도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잘하면은 고정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싫어. 근데 나 방금 욕망 봤어 사장님한테. 네. 아 지금 벌써부터 난관이 예상되는 본 방송. 그런가 하면 비인간 게스트로. 네. 네. 딴지마켓에 곧 입점 예정인 국산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가 자리해 있고요. 무농약. 네. 무농약. 네. 친환경 블루베리가 자리해 있고. 그 옆칸에는 아침을 걸은 저희를 위한 라이트밀 도시락이. 따뜻하게 대표져서 비인간 게스트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미 도시락은 이제 여러분들의 굉장히 친숙한 존재가 되었죠. 딴지 마켓에서 그렇죠. 아침에 딴지 스테키와 더불어 이 라이트미이 아주 여러분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고 홀로 사는 가정의 빛과 같은 그럼요. 여럿이서 사는 가정도 애들 밥 한 챙겨 먹고 나가려는 이 그치.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후딱 한 그릇. 블루베리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와 박세롬 PD가 검증을 마치고 돌아와 강냉이처럼 먹었다는 네 그렇죠 냉동 블루베리 왜냐하면 생과는 이제 수확시가 지났어요 아 그래서 생과는 이제 내년 시즌을 계약하고 지금은 냉동 블루베리와 이제 블루베리 잼 이런 것들이 잼 와 고급지다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닝 지난 방송에 대한 후기들을 후기인데 한번 예. 다뤄볼게요. 박세롬이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지난 방송 특집 때 우리가 네. 분탕질을 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홀짝에게 뽕을 놔주기 위해서 네. 홀짝 찬양 저에게 일종의 약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후기를 위주로 뽑았대요. 네. 자, 아브락사스님께서는 휴가 잘 다녀오세요. 비가 오는데 웃잔데요 하셨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제 호갱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저에게 뭔가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왜? 오키나와에 있는 내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어머. 그리고 제가 진짜로 돌아온 다음 날 오키나와에 12호 태풍 할룰라가 상륙했어요. 와, 제가 진짜? 돌아간 다음 날. 굿 타이밍. 네. 할룰라에겐 별명이 있죠. 불굴의 할룰라. 불굴의 할룰라. 한번 흩어졌다가 다시 태풍이 된 두 번 다시 살아난 불굴의 할룰라를 만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잘 다녀왔어요. 네. 로프트님께서는 제가 기억합니다, 이분. 벙커원에서 진행된 찌질한 인정 북토크에 다녀왔습니다. 북토크에 간 목적은 벙커원에 가고 싶고 딴지 카페에 커피를 먹고 싶고 홀짝 기자님을 뵙고 싶고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고 찌질한 인정을 구매하고 싶고 혹시 새로미 로라 나이나이 아키를 볼 수 있을까 등등. 그런데 뭐 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그 민망하네요. 이거 요약을 해주셨어요. 맞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로보트님은 마지막에 이제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로보트입니다 하셨어요. 아, 이분은 로프트입니다라고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그 후기를 남기셨던 것 같은데 방송별 게시판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야 이분이 로프트님이셨구나. 아, 그러니까 나중에 매치가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딱 알았죠. 그분이었구나. 왜냐면 그렇게 많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고 한 글을 딱 보고 딱 알았어요. 그분이었구나. 로프트님 뭐 그때 좀 현장에서 말씀 좀 해줬으면 좋았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되게 이렇게 뭔가 날카롭고 냉철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좀 쫄았어요. 사실 정이 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본데 알고 봤더니 로프트님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뭔가 약간 아는 척하려는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었을까? 눈빛 이렇게 나 로프트야 이런 거 내가 너 잘한다 막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면 아도니스78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블로그에 아임다 후기를 남겨주셨다고 링크까지 첨부해서 올려주셨어요. 네. 궁금한 분들은 타고 가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홀짝이가 보내준 치약 제가 보내드렸죠. 본인이 저기죠? 사연 호갱됐다고 파인프라죠. 예. 네, 파인프라 치약 세트 잘 보내드렸고요. 빨리 찍기죠. 이것도 네가 읽어주세요. 아, 책 샀다. 요거 정말 재미지네. 눈이 사시가 되어버렸는지 몇 달을 진짜 슈퍼스타 K인 줄 알고 거들떠도 안 보다가 얼마 전에 슈퍼의 스타 K를 발견하고 듣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정주행을 완료하셨다고. 그래서 네. 아옹 재밌어 소비 욕구가 샘솟아 아참 홀짝아 책 샀다 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제가 책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입장만 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로 기분이 정말 상큼한 게요. 네. 오히려 비인간 게스트가 저보다 더 손이 더 많이 가고 관심이 더 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아니, 기분이 새롭고 좋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만지면서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저는 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뭐 볼 것도 없고 뭐 뭔 댓글이 달렸는지 대표님, 모르겠고 정면에 박세롬이를 배치해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요 네. 눈을 마주치기가 좀 그래요. 저도 스스로 아 그럼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제가 옆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길리오나님께서 19화에 그 저기 네이처다 대표님 출연했죠. 그렇죠. 전문가적 퀄리티가 확 올라간 느낌이었다. 그쵸. 들으면 들어서로 빠져드는 방송이다. 홀짝 기자님은 왠지 이제부터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 네. 몇 살인지 궁금하시네요. 홀짝 형 부디 일본에서 안 당하고 왔죠. 안 당하고 왔죠. 아 네. 대표님. 네. 전회 때 네. 네이처다 대표님 오셔서 네이처다는 유기농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네. 네. 다뤄주셔서 아주 호평을 받으셨거든요. 네, 전문가적. 이번 20회 때는 네. 그 조립 컴퓨터의 세계에 대해서 네. 전문가적인 입장을 전문가적인 입장과 호갱을 안 당하는 방법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상술에 대해서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가이드 역할이랄까요? 요건 그러면은 이 방송 이후로 저는 망하라는 겁니까? 아, 네. 아니죠. 그 정도... 노하우를 다 말을 하면은 망하라는 거잖아요. 극비인가요, 그렇게? 아, 극비죠.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이제 저기 뒤통수 안 친다고.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정도만.
대표님 너무 방송에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당하지 않는 선에서. 네. 아니 난 욕심이 나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욕심 나. 어 네. 어떻게? 아이가 둘이 있으신데. 아이가 둘이 있으신 분이. 자 정서 전설혁발님 통화 연결해서 로밍 아웃해서. 아 이거 너무 웃겨. 아 전설혁발님이 저기 세로미가 좋다 그러셨나 봐요.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로라. 아 로라야. 세로미가 아니라 네. 세미가 아웃. 아, 점점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죠. 이 둘의 대결이. 그리고 그 다음날 환생 워너비 홀짱님의 출판 기념일. 어. 출판 기념일 북토크. 네. 북토크에서 만난 홀짱님은 뛰어난 언변과 해박한 시 그리고 진솔한 자기 성찰을 마친 훌륭한 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자. 저자. 저놈. 네. 아. 역시 저 정도 되니까 주변에 괜찮은 여자가 많은 거. 아니 그냥 같은 회사 다녀서 그런 거. 네, 부럽습니다. 이분을 제가 영진공 공방 때도 배웠는데 네. 어, 로밍 아웃 쩔었어요. 아~ 로라 너무 좋다면서. 전설의 빨림 진짜 그 아주 매력적인 긴 생머리를 갖고 계십니다. 아, 나 못 봤어. 머리가 로라님보다 훨씬 길어요. 아 궁금해 죽겠어. 아, 부분가 전체님께서는 이제 SLR에서 이미 넣어서 첫 글을 남기신다는데 원래 눈탱 전문이었는데 호우짝 기자님의 딴지마켓을 아마존을 목표로 키우겠다는 한마디에 캬 소리가 나서 글 남기는 거예요. 아. 목표는 가질 수 있죠. 아, 그럼요. 그 아마존이 그 아마존이 아닐 수도 있잖아. 밀림. 브라질 아마존에 아, 그러니까. 배송이 가는 딴지마켓을 목표로. 네. 진호님, 특집편을 듣고 홀짝 기자님이 없으니 다소 허전했다. 네, 빈말 감사드리고요. 홀짝 기자 없는 슈퍼스타 K는 너무리 없는 딴지다. 그런 존재입니다. 홀짝 기자님. 지존이시여. 왕. 최고. 존엄. 어, 막 되게. 모르겠어. 기분이 썩 좋진 않아. 원래 저기 뭐 홀짝 기자를 제가 오래 봤는데 네. 저렇게 사람이 참 저런 모습을 처음 봤네. 지금 말 되게 잘하죠. 어깨 힘 들어가고. 그치? 아 무슨 어깨 힘이 들어갑니까? 아니 방송이라서 그런가 여자들이 막 존엄 최고 이러니까 어 막 목소리부터 여기에서만큼은 아, 대표님 오셨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대표님 말을 그걸 하는 아셔야 게. 돼요. 지금 이 두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는 네. 저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요? 제가 휴가 가는 동안 자기들끼리 네. 방송을 재밌게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미안함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죠. 아. 제가 원래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방송이. 어, 아니 되게 그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함 기자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본 코너 때 똑같이 해드릴게요. 저는 이 방송에서만 그래요. 네. 네. 네, 맹호언니님 소개해 주시죠. 맹호언니님, 네. 특집편에 홀짝 기자님이 안 계셔서 방송의 중심이 안 잡히고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홀짝 기자님 빨리 돌아오셔서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홀짝님이 진짜 슈스케의 주인공이다. 주인공. 주인공. 너 아이디 팠니? 저기 실례가 안 되면 저는 잠시 나갔다 와도 될까요? 아니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비위가 약해서 그래요. 아니요. 제가 인간적으로 비위가 약해요. 아니 근데 대표님 진짜 공교롭게도 원래 원래는 이 지난 방송의 댓글이 저에 대한 얘기가 원래 없고 북한 방송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 아니 원래 없고 대부분 위대하신 영도자 지도자님 이렇게 될 것 같아. 좀 이따가 나 진짜 잠깐 쉬고 오면 안 될까요? 제가 숙청당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 원래는 이 저기 아니, 어떻게 후기 댓글이 대부분 다 PD랑 네. 여기 로라 칭찬에 대한 것만 네. 많이 남성팬 분들이 남기신 네. 것만 이렇게 많았는데 네. 오늘 그냥 한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20회 만에 처음으로 좀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댓길님 네. 네. 아씨 홀장님의 부재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모르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가는 유익함이 이번에는 빠졌다. 아, 특별편이었으니까 아. 제가 없어 부재에서 유익함이 빠진 게 아니라요. 그 이번엔 특별편이었기 때문에 그 본방이 아니었던 거죠. 네. 에드워드 KK님 아, 함 작가야 책 샀다. 크크크. 네, 저를 아시는 분인가? 네, 진아이아야님. 아유, 재치가. 홀짝님 욕망의 기차 순방향 창가 쪽 표 하나 끊어주세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거 지읒 이거. 지읒에 네. 처음 했던 네. 거 거기서 아, 빵 터지셔가지고. 아, 무슨 점? 그 왜? 지읒. 아. 점될 뻔했다고? 어, 아니 제 지읒은 잘 있습니다. 이랬어. 왜 저래? 이랬더니 점 이랬잖아. 아, 그거에서 빵 터지는 아, 거야. 예, 점 잘 있죠. 네. 네, 저주받은 골반님께서는 좀 긴 사연 후기 남겨주셨는데 네, 뭐냐면 니플 커버. 니플 커버 잘 쓰셨다는 거예요. 아~ 저희가 니플 커버를 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웃겼어. 그거 써보라고 남자 직원들한테. 왜냐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써봐라 써봐라 했더니 다 남자 직원들이 아 나는 필요 없다고. 내 니플은 잘 있다고. 내 아, 니플은 그래요? 그렇게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아~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니플 무심? 뭐야? 아, 꼭지죠. 영어로 니플. 우리말로 꼭지인데 체험기예요. 땀이 많은 사람이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다. 어.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샤워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좀 무감하신 거 아니에요? 어. 색상, 한국인의 평균적인 피부색에 맞춘 듯하다. 그리고 크기, 남녀 공용이라 되어 있는데 여성의 결국 그 니플이 큰 경우에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커버가 100%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남성용이에요. 불화하면 돼요. 네. 현대인들의 니플에 대한 고민은 색상보단 입체감에 있다고 판단. 논문 쓰시겠어 좀 있으면. 네, PS로 공방에서 본 성룡 목소리에 비해 섹시한 외모 난 반하지 않았다. 몸매에 대한 부심이 느껴지는 블랙 원피스 난 반하지 않았다. 예, 쩍 붙는 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살갑게 되는 싹싹함 난 반하지 않았다. 딴지 게시판의 대화명을 다 기억하는 꼼꼼함 난 반하지 않았다. 공방 중에 슈퍼스타 K를 편집하고 방송을 올리는 성실함 난 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뒤풀이에서 무심코 올리는 자취한다는 말 난 흔들렸다. 그녀는 남자를 안다. 맞아요. 네. 성녀는 그래요. 네. 아닙니다. 니플 커버 얘기를 하다가 기승... 기 니플 기승전 기승 니플 성녀.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저주받은 골반이에요. 음란해. 남자 골반이 좁죠. 저주를 받으면 어? 뭐지? 뭐지?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번 네. 주세요. 네. 번호 좀 주세요. 저주받은 골반. 골이 반인가? 자, 그 외에. 그 외에. 아, 요새 슬럼프야. 그 외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바바리아님, 렉스 크레이지님, 실업자 도나스 그냥 스윗 이립, 미스터 칠드런 연필깎이 김어준님, 딴지 칼바람 미스터 디케이, 붉은 수염, MDNJS, 건다리 길리오나 다크플레이 마스터 제로원, 바다달팽이 죽은 새들 날다, 버켓헤드, 누구시길래 은가도우미 메모리님, 솜사탕 새로미 사랑, 링거스타 아도르노, 라임임 감사합니다. 청취자는 우리의 힘, 후기는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효과를 내니 많이들 남겨주세요. 이 엄청나게 새로 들어본 네. 그러니까 지금 신생 아이디들이 되게 많죠. 네. 이분들이 다 예, 지난 방송에 심지어 팟빵에 아. 있는 청취자가 이쪽으로 왔어요. 맞아요, 김호준님 드디어 아, 저 봤습니다. 예, 방송 게시판에 등 네. 뭐야 등장하셨어요. 네, 연필깎이 옷님. 맞아.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왕들이 아니었어. 네. 여러분들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예. 네. 부끄러워서 답글은 안 달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두 분이 지난 특별 방송 이후 뭐랄까요 민망함과 자신감이 동반상승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드디어 긴 오프닝을 아, 드디어 마치고 끝났네요. 아, 이제 끝났어요. 네. 주무신다 그래. 아,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냐면요 대표님이 용산 매장에 6시간째 손님이 한 분 안 보이시는 그런 매장을 홀로 지키시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세요. 사장님의 표정을. 네. 오프닝을 마치면서 또 저희가 저희 임의로 광고를 하나 이제 듣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대표님의 적적한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네, 반드시 틀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컴스테이션 광고 한번 상큼하게 이 지금 여름비가 촉촉히 땅에 적시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습함을 그 대표님의 목소리로 촉촉한 목소리로 상쾌하게 정말 컴스테이션 광고 듣고 오늘은 검증 코너 내가 해봐서 하는 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딴지마켓 조립 PC 전문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산 선인상가의 빛나는 1층 130호 제 머리 때문에 빛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컴스테이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2014년 가을 저희 컴스테이션은 전국의 컴퓨터 호객님들을 탈출시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용산에서 어리버리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우리 딴지스를 위해 신뢰와 정직함으로 컴스테이션이 선인상가 1층 130호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친절함이 무엇인지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놀러오세요. 마음을 담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딴지스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궁금하시거나 나오시기 부끄러우신 분들을 위해 휴대전화도 개방해놓겠습니다. 011-892-5568번 전화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이 찬양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아 괴로웠어. 아 힘들었어. 아, 적응하기 어려운 방송이 이게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이런 거 한번 읽고 힐링을 해야 돼요. 현식이가 이럴 줄 몰랐네. 꿈을 맞고 시작을 해야 돼서. 아, 이제 이 오늘만 그러네, 오늘만. 사람이 되게 거만해지고 좋다, 목소리가. 아,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 전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소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 이 아닙니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 큐. 네, 본코더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평상시에 겸손하고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컴퓨테이션 대표님께 다소 건방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건방졌나요? 그 약간 너무 워낙 오래 뵙고 평소에 그리고 대표님이 저를 되게 막대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약간 편하게 대한 게 언뜻 언뜻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솔직한 방송이 그렇죠.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님이 모셨기 때문에 네.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거부터 네, 조립 PC의 세계에 대해서 일단 대표님 간략하게 처음으로 이제 그 용산 전자상가에 몸담으신 건 언제였나요? 처음으로 몸담은 것은 한 97년,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가 한창 부흥 전성기였죠? 가장 전성기였죠. 그렇죠, 최전성기. 네. 아. 왜냐하면 제가 CDP 제가 CDP 호갱당했던 때가 2000년도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바글바글했잖아요. 그때 정말 이제 막 PC방 생기고. 그렇지 거기까지 머물렀네. 네, 이제 막 스타 막 한참 막 맞아요. 스타크래프트 막 인기가 최고조였을 때. 네. 그리고 가정에 PC 보급률도 막 예, 네, 그때 막 좀 예. 좀 계속 초고속 인터넷 깔리고 막 네. 이런 때 대박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CDP 뭐 MD 맞아. 그런 것도 뭐 디카나 MP3 같은 것도 막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 원저리가 뭐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디카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아,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네, 넘어가야 MP3도 아니었고 그때 가장 뭐 컴퓨터 모니터 CRT 모니터 19인치 예. CRT 그때 이제 17인치 CRT를 버리고 이제 19인치 CRT 완전 평면 이런 걸 이제 구했던 LG 플랫트론 이런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큰 거. 네, 맞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빨라진 게. 그러니까. 불과 이게 20년이 안 됐어요. 그러게. 참. 저희가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대학교 초반 때 이때 아, 97년, 99년도 한마디로 전성기 어땠나요? 그때는 이제 그 저는 이제 컴퓨터 매장 쪽에 있었는데. 상가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이제 저희 그 매장 그 좋아봐서 알겠지만 네네네. 종합 매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면 사람들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그렇죠. 진짜 네. 그때는 진짜 그랬죠. 예. 네. 주말에 네. 막 네. 고딩들 그 교복 입은 채로 바로 달려오고 전철 타고 막 고딩들은 많이 안 왔어요. 저는 아까 고딩들은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오후에 제 기억에 고딩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나는 의외로 고딩들은 많이 안 왔어요. 나는 막 애들이랑 왜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수업 끝나고 친한 애 중에 한 명이 야, 나 오늘 CDP 사러 가는데 용산 같이 가자. 그럼 이제 세네 마리가 같이 가는 거야. 밥 사주고 한 명이 사는데 분식 사주고 맞아 맞아 우르르 몰려가 지금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그때가 그 광고에서도 한번 언급하셨듯이 네. 아주 그 뒤통수 후리는 맛이 뭐 개인적인 뭐 간직인 시간인가요 지금 이게? 아니요 그 전체의 분위기 아 아니에요 그 뭐지 뭐 뒤통수를 후리고 그런 거는 좀 덜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품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네. 아.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네. 뒤통수를 후리면 금액대가 많이 커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범죄 이제 금액대가 크니까 아. 왜냐면은 뭐 세트를 다 하면 100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후리기가 제일 좋았던 게 뭐 지금 말씀하신 CDP, 네. 네. 중고로 사서 뭐 이제 뭐 새 것처럼 판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런 식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단품들, 그러니까 카메라 그런 것들. 네. 근데 나는 그때 처음에 이제 광고했을 때도 그렇지만 너 뒤끝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진짜.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CDP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저기 넌 개인적으로 뒤끝이 심하신 거예요. 뒤끝이 심한 게 아니라요. 아니 아직도 그 CDP를 잊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제가 간증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랬던가. 저는 이 방송을 만드는 아니,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불만 있는 게 지금 그 함 기자님의 간증이 제 컴스테이션 그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돈인데 네.
아, 그 정신적 그 타격이. 하, 그러니까 좀 속이 좀 많이 좁은 것 같아. 그 정도는 웃으면서 해줘야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첫사랑 여자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거지. 여자를 만날 때마다 첫사랑 여자를 얘기하는 그런 것 같아. 순수하셔서. 아니야? 질리지 않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잠시 떠나 계셨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네네. 다시 이제 컴스테이션 대표. 네네.로 네. 이제 대표님으로 이제 복귀하신 네. 게 이제 2013년도. 네. 몇 년 정도 공백이 있으셨나요? 한 10년 정도요. 10년 만에 돌아온 네네.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뭐 많이 바뀌었죠. 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러면 10년이나 다른 걸 하시다가 다시 네. 돌아가신 네. 뭐 어떤 계기라든지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다면? 뭐 결정적인 계기는 있는데 좀 개인적인 거라 아. 예, 조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거였죠. 그 제가 이제 뭐 사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 네. 예, 이제 그 용산에 계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사장으로 불렀던 지금은 이제 형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소송 관련해가지고 도와주러 갔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돼서 이제 가게를 이제 차리게 된 거죠. 아~ 네. 그 아직도 저희 광고 문의를 하러 네. 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재작년에. 어.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광고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데다가 조립 컴퓨터를 딴지마켓에 입점한다. 이거는 되게 신선하면서 위험해 보이는. 근데 워낙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시장 업계죠. 이기도 하나 보니까. 뭐랄까요 비장하게 이걸 정말 오래 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원래 용산에서 컴퓨터만 팔았으면은 팟캐스트고 뭐고 잘 몰랐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나는 꼽살이다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들처럼 저도 그냥 애청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광고를 해야지 뭐 팔아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웠어요. 네,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 선거 이전에는 제가 선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투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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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그 투표를 계속 하게 됐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함 기자도 알지만 처음에 광고비는 저희 컴스테이션 간판 네. 비용이었습니다. 간판 달 돈으로 광고하셨어요? 네. 간판 달 돈을 그냥 광고비로 넣었어요. 네. 몇 개월 동안 간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는. 아, 네. 그 공사체, 컴스테이션. 아, 그거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단 거고요. 원래 2층에 본매, 예, 네. 원래 2층 본매장은 간판이 없었어요. 아. 네. A4지에다 이제 그 프린터를 해서 붙였죠. 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이제 광고를 했어요. 네,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남다른 AS 그 서비스를 그렇죠. 막 컴퓨터가 네. 컴맹이신 분이 컴스테이션에서 컴퓨터를 주문했는데 네. 컴퓨터를 못 켜셔. 막 작동을 잘 못 하셔. 그러면 설치해 드리러 막 청주에 가요. 대표님이 막. 네, 그 기억납니다. 그분이 사신 분은 여자분이신데 남편이 외국분이셨어요. 어머. 근데 집에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로 제가 영어로 영어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도 아마 제가 갔다 왔는데요. 네. 무선 인터넷이 안 잡히신데요. 네. 그거 잡아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 네, 무선 인터넷이 안 되신다 그래서 안테나를 안 꼽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안테나 꼽아드리고 예 그리고 왔습니다. 네 어디였나요? 네. 어디 광화문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아 가까우니까 가죠. 아 근데 네. 출동은 진짜 불이 나게 하십니다. 네, 제가 외부 많이 다닙니다. 네. 그 가장 그, 멀리 가신 거? 가장 멀리 간 거는 거기죠. 사천, 진주, 네, 요쪽. 네. 네, 여러분 왕복 1,000km입니다. 이거 듣는 분들은 그 청취자분들께 뭐 네, 되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컴스테이션에는 두 분의 직원분이 계십니다. 일명 조용한 형제. 조용한 형제들이죠. 아. 네, 광고에도 나오는 조용한 형제들. 이분들께서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외부 영업을 하지 않으세요. 아, 말씀을 안 하시죠. 지나가시는 분들께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친절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외부로 출장을 나가시면 사실상 현장 매장에서의 매출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의 제로. 아, 진짜요? 네, 아, 이거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아~ 본인이 출타를 하면. 그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조용한 형제 이후에 이제 그 조립한, 그러니까 그 조립을 하나 더 쓰려고 이제 저희 막둥이 석진이를 영입을 했는데요. 네네네. 그 아이도 조용한 형제 못지않게 조용합니다. 아.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점심 뭐 먹을래?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어머.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말이 없어요. 말을 못 배운 사람들처럼. 그럼 조용한 형제는 석진이 먹고 싶은 거. 그럼 석진이는 형들 먹고 싶은 거. 이러다가 이제 야 그냥 백반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조용한 삼형제가 됐네요, 이제. 조용한 형제 플러스 더 심한 아이가 이제 들어왔죠. 네. 대표님은 정말 방송에 나와서 직원들 뒷담화. 아니. 진짜 뒷담화를, 짜증나는 게. 뒷담화를 까는 게 아니라 아 정말로 이게 직원을 부린다는 거에 있어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진 전 몰랐어요. 저는 전혀. 아니 직원이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께서 제가 몇 번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아 그렇죠. 그분들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장에 분명히 사람은 3명이 있는데 맞습니다. 소리는 한 명한테 들었는데 사장님한테. 저는 심지어 제가 뭔가 결제를 하러 갔을 때 조용한 형제분들 중에 한 분께서 대표님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 말이 정말 단어만 오고 갑니다. 아. 예, 아, 저기 딴지일보 기자님. 30만 원? 응. 끝. 네. 그래서 제가 없을 때 AS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가장 크게 걱정이 돼요. 아, 불친절한 게 아닙니다. 아, 네. 불친절한 게 절대 아니고 그 아이들은 낯을 많이 가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절대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벌써 2년 이상 근속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라고 들었고요. 네,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다만 말수가 많이 적으실 뿐입니다. 정말로 적습니다. 정말로.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요새 용산 뿐만이 아니라 막 기사 같은 것도 보면은 PC 많이 안 쓰잖아요. 아, PC를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PC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노트북도 많이 쓰게 되고. 아~ 그리고 PC방도 많이 없어졌죠, 이제. 그렇죠. 그 사실 PC 아까 저기 중흥기 때 말씀드렸지만 PC방이 사가는 그 PC의 그 캐파가 진짜 크거든. 게다가 아, 한 번에 수십 개씩 맞춰가니까. 게다가 이제 용산처럼 이제 그 딱 그런 대형 이제 도매 업체들도 많고 이런 데는 그런 수요가 아니요. 근데 그거는 한 기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PC방은 사실상 컴퓨터를 많이 쓰지 않아요. 네. 어 그래요? 네, 부품만 네, 가나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뭐라 그러지? 돌림방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망한 PC방 부품 재활용해서 아~ APC방 망하면 BPC방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넘어갔는데 아, 그러니까 새로운 그 구입은 그렇죠,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네,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컴퓨터 구매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1인 1 컴퓨터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1에 1인 여러 대 컴퓨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서 한 대 쓰고 그렇죠. 집에서 한 대 쓰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거 뭐 집에도 뭐 두세 대 있고 네. 노트북도 여러 개 쓰고 이렇게 그렇죠. 되다 PC 데스크탑도 있고 노트북도 쓰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옛날처럼 이제 다리품 팔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이제 부품을 주문을 해서 받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에 대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하긴 방문하면 뭐라도 한마디 듣고 그렇죠, 질문이라도 그렇죠. 하게 되고 근데 그렇죠. 사실 그냥 뭐 손가락품 팔아서 검색 좀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그러면... 그렇죠. 요새는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오히려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검색하면 대부분 뭐, 한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오네. 뭐 가격 비교 사이트도 워낙 많고 조립 PC면 막 훅 나오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중간 레벨급이시면 그렇게 되는데 네. 아 그건 컴퓨터를 중순가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얘가 뭔지 제가 뭔지 이렇게 되죠 사실상.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죠. 아는 공대 오빠가 없는 초심자 여성분들. 아 이게 여성분들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기계 쪽에서는 좀 이제
여자분들이 좀 약하다는 게 이렇게 좀 중론이니까. 네, 저도 사실 전혀 모르거든요. 네, 특히 로라가 네. 평소에 그 컴퓨터 한번 다뤄보자 이런 얘기 많이 네. 했었고. 그 아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여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나요? 어 저희 거의 반반이라고 네. 보시면. 그러면은 앞에 부분 편집해 주세요. 왜요? 왜요? 그냥. 에이, 진짜. 관대하십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야 원래 진짜 여성 청취자들이 많이 듣는다. 제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참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나 이 말 듣고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응.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홀짝 기자의 컴백과 함께 슈퍼의 스타 게인은 계속됩니다.